1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메모리 할당 방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 C라고 써놨죠. 캐릭터는 1바이트예요. 그럼 이게 메모리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메모리는 대충 보면은 뭐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리고 이게 한 칸에 1바이트예요. 한 칸에 1바이트. 그래서 이 메모리 블록 한 칸마다 주소 하나씩 있어요. 1000번, 1001번 이렇게 주소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저장하고 싶으면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OS 1000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0x 1000번. 자, 그럼 자, 이 start 함수가 실행 되겠죠?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중간에 이제 OS가 있어요. OS가 있는데 OS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하나씩 실행될 때딱 보고서, 자, 캐릭터 C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1바이트인 거를 OS도 알고 있겠죠? 그럼 이제 이 OS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램에서 램을 한번 쭉 찾아본 다음에 여기서 비어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봐요. 이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이 비어있는 방이 있는지 하나 찾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비어있어. 그럼 이제 이 OS가 뭐 해주냐면은 이 OX 1000번을 얘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OX 1000번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OX 1000번이랑 뭐랑 연결시켜주냐면은 이 C라는 이름이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OS가.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할당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C에다가 야 C에다가 B 넣어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OS가 읽고 어떻게 하냐면 C가 저번에 요거 1000번이라고 저장을 얘가 해놨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1000번이면은 이쪽인데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해주냐면은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메모리 주소를 대신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겠죠, 당연히.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4바이트를 할당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주소 지금 4개 있죠? 이 주소를 일일이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저거 아까 넣었던 주소가 여기였지 하고 여기다가 뭐 넣었다 뭐 1005번에 있는 데이터를 1001번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내가 주소값 이거 다 외워가지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되게 메모리 사용하기가 힘들었겠죠, 그쵸?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야 이게 여기가 램이란 말이야. 램이 막 8기가 16기가 이렇게 돼서 엄청 많겠죠, 이게 숫자가 엄청 많은데, 근데 옛날에는 커봐야 뭐, 한 뭐, 8비트, 뭐, 1바이트,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손으로 할만 했던 거예요. 일일이 주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할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메모리가 워낙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서, 중간에 이제 OS가, 내가 주소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이랑 매칭을 시켜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바이트는, 알겠죠? 1바이트 짜리는 그냥 가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int n 이렇게 써있는데 int는 4바이트죠. 그럼 얘는 주소가 몇개 있겠어요? n이면은 주소가 4개가 있겠죠. 4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OS가 이제 주소를 몇개 저장해야 돼요. int n이면은 주소를 4개 저장한 다음에 얘를 이 n이랑 연결시켜주면 뭔가 효율이 안 좋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시작 주소랑 자료형 크기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OS가 뭐만 저장하냐면은 내가 int n이라고 써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 n이 어디 할당될지 여기 찾아보겠죠. 근데 찾았네. 여기 딱 4개 찾았죠. 찾은 다음에 이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얘가 기억하고 있고 이첫 번째 주소랑 이 n이라는 이름이랑 또 OS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줘요. 그리고 얘는 이첫 번째 주소랑 이게 지금 4개 있잖아요. int가 자료형 크기가 4니까 첫 번째 주소랑 이 4라는 사이즈를 내가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야 n에다가 3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OS가 딱 보고 n이면은 아까 봤던 주소 여기네 하고 일로 가겠죠. 근데 사이즈가 4니까 int가 4니까 4만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0000000뭐01뭐10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4바이트 기준으로 잡아서 써주는 거예요. 요거 1바이트 짜리는 그냥 하나로 하면 되고
이 4바이트 짜리는 이렇게 비트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요. 아시겠죠? 가는 순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시작 주소랑 자료형 크기 두 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여기 이제 포인터라고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C#에서는 이 포인터라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번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거에서는 이거 안 돼요. 저희 거에서는 이거 안 되는데 이 C++이랑 C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 int iu라고 써놨죠. 그럼 4바이트가 메모리 올라갔죠. 4바이트짜리 iu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메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 iu라는 애 주소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iu라는 애의 주소를 갖고 오는데, 주소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올렸으면은 이첫 번째 주소 있죠. 첫 번째 주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iu가 할당된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가 이 매니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얘는 별이 찍혀 있죠. 이게 포인터예요. 포인터 자료형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뭘 저장하느냐면은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주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애인데, 하여간 이 iu가 할당되어 있는 첫 번째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도 찍어가지고 매니저 한 다음에 여기다 5를 넣으면은 매니저에는 지금 iu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이 iu의 주소에 찾아가서 여기 iu에 들어있던 3 대신에 5를 집어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니저가 iu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포인터예요. 이게 포인터예요. 아시겠죠? 포인터가 대충 이런 거예요. 내가 값을 할당해 놓고 다른 친구가 해당한 애의 주소를 가져와서 그거를 변경하는 애를 갖다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죠? 이게 왜 쓸모가 없을까요? 굳이 iu의 주소를 갖고 와서 이렇게 5를 바꿔주는 것보다 그냥 iu 한 다음 여기다가 5 넣으면은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굳이 이 포인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요런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 딱한 다음에 벨 1이랑 벨 2랑 있죠. 벨 1에는 값이 1이라고 돼 있고 벨 2에는 값이 2라고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수압이라는 함수로 호출했어요. 그럼 여기 A에 1 들어가고 B에 2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1을 여기 템프에다 넣고 이제 2였던 걸 갖다가 여기 A에다 넣으니까 A도 2가 되겠죠. 근데 템프는 1이었고 B는 몇이야? 하여간 1 되겠죠. 1. 그러면은 이제 A가 2 되고 B가 1 되겠죠. 그럼 두개 값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두개 값이 바뀌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과연 이 벨1이란 값이랑 벨2란 값이 변경이 됐을지 이제 코드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실행을 해서. 자, 가가지고 전에 했던 거에서 수학이라고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넣을게요. 전에 것도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아, 이거 이름이 겹쳐버리네요. 2라고 할게요. 2. 얘랑 이름이 겹쳐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요거 출력해 볼게요. print value. 이렇게 두 개를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럼 일단 예상으로는 아까 보셨죠? 이거랑 바뀌어서 출력되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원래는 2랑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가서 막상 켜보면은 아마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켰더니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1이라고 나왔죠? 그럼 값이 이제 안 바뀐 거죠? 안 바뀌어요. 내가 여기서 암만 여기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은, 자, 보시면은, 벨 1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었죠? 1이 됐죠? 근데 웃긴 건 이거예요. 자, int a라는 거는
이거는 매개 변수란 말이에요. 매개 변수. 얘는 언제 지워진다 그랬어요? 언제 할당됐다가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할당됐다가 이 함수가 끝나면은 int a라는 애는 그냥 지워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val1을 내가 전달한 게 아니고 val1이 가지고 있던 이 값을 복사해서 a에다 넣어준 거예요. b도 똑같이 내가 val2를 전달해 준게 아니고 이 그냥 2라는 값을 b에다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val1이랑 a랑 완전히 다른 친구죠. 이 친구도 똑같이 다른 친구예요. 메모리 위치가 아예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여기서 내가 여기서 뭐 a랑 b랑 바꿔봐야 이 val1이랑 val2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 배로원이랑 벨트의 값을 바꾸고 싶은데 이 바꿀 수 있는 게안 되죠. 이게 못 바꾸죠. 이렇게 하면은 못 바꿔요. 이거는 이제 뭘 이용해서 바꿔야 되냐면 무조건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C샵은 포인터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가 이거예요. 이거는 얘네한테 뭘 전달해 준 거예요? 1이라는 값을 전달해 준 거죠. 이 val1을 전달해 준게 아니고 val1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 됐죠. 이거 갖다가 call by value라고 얘기해요. 값을 전달해 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call by reference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이 val1에 1이라는 값을 전달해 준게 아니고 val1의 첫 번째 주소를 여기다가 전달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뭘 붙이면 되냐면 그냥 앞에다가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레프라고. 그래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제 벨 원이 갖고 있던 이 1이라는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벨 원의 첫 번째 주소를 그냥 아예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벨1의 첫 번째 주소랑 자료형 크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 A는 아까 봤던 그 IU 매니저처럼 아무렇게나 이 벨1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1을 변경하면은 A를 변경을 하면은 벨1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쭉 바꿔줬으니까 벨1은 2가 되고 벨2는 1이 되겠죠? 출력을 또 해볼게요. 잘 바뀌나? 다시 보면은 얘네는 잘 바뀌죠? 벨2랑 여기 2랑 1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유니티에서 이 C샵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하진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포인터의 주소를 갖고 와서 쓰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ref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인터처럼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ref는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은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a 그냥, 이렇게 a 그냥 100으로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a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00이 되겠죠, 뭐 뭐든 간에. 그럼 이제 여기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꾸면은 이 벨1도 그냥 바뀐다 그랬죠. 그럼 벨1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출력값이 그냥 100이라고 나오겠죠? 위에 거랑 상관없이. 그렇죠? 뿌려볼게요. 이렇게 100이라고 나오죠. 100이라고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이두 개를 수합하는 거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번에 우리 add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a int b 이렇게 해가지고 a 플러스 b 한 다음에 return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덧셈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add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아마도 뭐가 되겠어요? 덧셈이 돼서 10이랑 20이랑 더해서 출력이 되겠죠. 32 이런 식으로 해서 썼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결과 값을 리턴을 해서 밖으로 뺐죠. 근데 내가 리턴하고 싶은 값이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랑 b랑 더한 값이랑 a 곱하기 b한 값이랑 이 두 개를 리턴하고 싶다고 쳐봐요. 곱한 거랑 더한 거랑 두 개를 리턴하고 싶은데 얘는 우리 함수는 리턴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출력이 하나밖에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내가 출력을 여러 개 하고 싶을 때는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out이라고 쓰신 다음에 result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써서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랑 b랑 곱한 값이 이 result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result라고 쓴 다음에 얘를 세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여기다가 out이라고 쓴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여기 result는 두 번째 칸은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30. 여기서 결과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 여기 있는 이 ou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계산된 결과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30 나오고 위에 출력할 때는 더한 값이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리턴하고 싶은 값이 여러 개일 때는 요 ou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한번 30이 곱해진 게 잘 나오나 볼게요. 곱하면 얼마냐? 곱하면 200 나오겠죠? 자, 누르시면은 여기 30이랑 200이랑 두 개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리턴하고 싶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out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굳이 out으로 안 해도 아까 했던 요거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를 넣어서 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는 내가 굳이 리턴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다가 리절트에다 아무것도 안 넣어줬죠? 아무것도 안 넣어줬는데 에러가 안 나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out이라고 쓰신 다음에 하시면은 내가 이제 out이라고 해놓고 여기 리절트에 값을 안 넣을게요.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 넣으면은 에러가 나요. 여기는 리절트는 무조건 값을 넣어야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데 용도가 약간 달라요. 이 out은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값을 빼겠다는 뜻이고 밖으로 빼겠다는 뜻이고 reference는 참조를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